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게 작년 시험 공고할 때 내년부터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걸 개발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업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LH나 이런 데서 계약할 임대주택 계약할 때는 다 지금 전자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15,000건 이상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법인들이 그 LH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전자계약 시스템 그 표에도 있는데 그림은 있는데 이걸 참고로 보시고 415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인터넷에 치가지고 그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홍보 동영상도 올려놨습니다. 10분 넘게 돼 있는데요. 제가 연수교육 실무교육 할 때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그 동영상 홍보 동영상도 틀어주고 또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 개업공개사 이 전자계약서가 가능한 개업공개사 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있는 조수가 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서구 무슨 동 이렇게 하면 전자계약서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다 떠요. 그래서 제 후배는 유성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3건 했다더라고요. 그 시스템에서 전화보고 연락 온 거예요. 옆에 업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업에 가면 이 전자계약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뭐 작성을 하자고 안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맨날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던 대로만 하지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처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핑계는 뭐 국민들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처음에 하려면 이게 불편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이걸 하자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자계약회원 법무대리인만 등기신청 수수료 3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기신청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고요.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업무 제휴를 맺은 법무법인들이 명단이 다 떠요. 그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고 전부 다 이게 지금 매수인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개업공개사에게는 경제적으로 돈으로 혜택 주는 게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활성화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스마트폰 앱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치보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있어요. 앱을 다운받으면 본인 확인을 받으면 비대면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거 주인이 계약할 때마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중개사무소에 맡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마다 안 오더라도 평소 누군지 알고 있으면 비대면 계약도 가능해요.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임차인도 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상 계약을 체결하면 비대면 계약 즉 얼굴 안 보이고 멀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16페이지 4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사무소에 종이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계약서 적으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따로 종이문서 출력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이문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는 만약에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종이문서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시스템, 즉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상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 클릭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종이 문서 따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연수교육하면서 작성해 보니까 좀 개업공개사는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요. 귀찮기는 해요. 처음은. 근데 몇 번 해보면 또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뭐가 편하냐면 개업공개사한테 유리한 걸 제가 굳이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당장 돈으로 뭐 혜택 주는 건 없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은 본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도 본인 명의로 개설 가능하잖아요. 처음에 휴대폰 개설할 때 신분증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 설령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한테 그만큼 한테는 그만큼 책임 줄어들어요. 개업공개사한테는 거의 책임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무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해서 그 휴대폰 앱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2번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인데 효과입니다. 효과를 보면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홈페이지 주소 적어놨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있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처음 책을 제가 처음 썼는데 이걸 책 쓰면서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은 거예요. 사실.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이라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중개업소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중개업소 찾기에. 이거 찾아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인 명의 휴대폰 없으면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도 본인 명의 있어야 돼요. 본인 명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고 보면 나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본인 명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본인 확인 및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주된 본인 인증 방법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 다른 시스템도 개발 예정이다. 그래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나 임대인 임차인 즉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 없이도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지참하고 있으면 됩니다.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전자 서명만 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종류 제한입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상가, 오피스텔, 토지도 가능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간 직거래일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입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 한해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분양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현재 분양계약 시스템이 개발 시범 단계에 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되며 본인 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리인은 전자계약 안 됩니다. 대리인이 와서 부모 집 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대리인이 전자계약서 적겠다 이건 안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정보 및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전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혜택입니다. 혜택이 경제적인 혜택은 누구한테 있다 했어요? 매수인 임차인한테 있다 했죠? 개업 공개사에게는 경제적 혜택은 없습니다. 경제성 대출 우대금리 적용한다. 그다음에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 30% 할인해 준다. 그다음에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 건물 정보, 토지 정보 등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보관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도 무료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시스템상 따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 가격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시스템상 부여됩니다. 안정성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다. 위변조 본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겠죠.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 방지한다. 이게 왜냐하면 이 시스템상은 빈칸이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빈칸 다 채워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빈칸 나눈 게 많아요. 빈칸,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빈칸 나누면 안 되고 만약에 공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라도 적어야 돼요. 뭐 도로가 몇 군데 도로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쪽 도로에만 걸쳐져 있음, 해당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도 적어야 돼.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오고 법에는 없는데 만약에 계약서 같은 거 다 쓰고 나면 끝, 이하 여백 이렇게 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백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백에다가 글자 의뢰인들이 적어놓고 네가 적었잖아 이렇게 하면 판사가 볼 때 누가 적었는지 헷갈리죠. 서로 거짓말하면. 그래서 이하 여백이라고 하니까 여백에 적어놓은 거는 이건 내가 적은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하 여백에 새로 적었으면 다시 매도인 매수인 도장 찍고 개업공인회사 도장 찍고 새로 몇 글자 더 추가하였음 이렇게 또 적고 날짜 적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한데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가맹점 가입을 한 경우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전자계약 등기 신청 절차인데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제휴가 되어 있는 법무법인하고 대출 서비스 이용 했던 거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할인해주고요. 대출 우대금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지상가 오피스텔도 적용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효력,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효력은 계약서 전자계약서 첫 페이지 시점 확인, 공인 전자서명 확인란에 녹색 체크가 아닌 노란색 물음표가 보이는 경우고도 계약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은행의 법령, 우리 통장에 송금할 때 하는 그 은행 법령은 안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개업공개사예요.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단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 없죠. 이 개업공개사를 일반인들은 이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임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사업자용 법용 또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았어요.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정부를 대행해서.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나 사업자용 법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42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3번 찾아가는 서비스 유료고 11,000원 정도 실비성 수수료가 발생한다. 10,000원이고 1,000원은 부가가치 센 것 같아요. 즉 우체부 집배원이 와가지고 신분증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주더라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왜냐면 이게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방법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계약 따라하기가 있어요. 그거 보고 홍보 동영상 있다고 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꼭 한번 10분만 보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서명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인 회원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PC로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계약 대상 목록에서 서명을 진행할 계약건을 선택하고 거래 당사자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 당사자가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 반드시 태블릿 PC나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데스크탑 PC로만 가지고는 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서명을.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PC로도.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서명 진행할 계약건이 선택되면 거래 정보를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가 신원을 확인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자필 서명을 거쳐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서명 등인데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마친 계약은 확정되기 중 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 또한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중개 방식에 의한 전자계약 체결 시 각 개업공개사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양가로 6번 421페이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등입니다. 확인설명서도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썼던 거는 그대로 불러와서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 따로 할 필요, 종이문서 보존할 필요 없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고요. 언제든지 다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기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결과도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계약 내용 변경인데 동그라미 2번 계약 해제가 되겠는데 해제하면 아까 이 시스템상 해제하면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기타 보면 전자계약서 출력 가능 여부 예, 출력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계약을 진행해야 된다. 즉 전자계약 시스템은 현재 신분증 확인 이외에 더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 및 신분증 촬영 지원을 하고 있다. 니은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중개거래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요. 더 강화할 뿐이고 개업공개사는 신분증 보자고 해야 돼요. 매수인 매도인. 태블릿 PC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예, 태블릿 PC는 보다 넓은 화면에서 전자계약 앱 실행을 하기 위한 기기일 뿐이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는 전자계약 앱 설치 후 사용하면 된다. 사실상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겠죠. 휴대폰은 너무 적으니까 중개업소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들은 태블릿 PC 없어도 되고 그냥 휴대폰으로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검인 신청입니다. 이 검인 신청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부로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실거래가격 신고 대상은 검인을 하지 않습니다. 검인 신청인데 의의에 보면 그 등기법에 보면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 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제외인데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검인받는 게 경매, 공매, 수용의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검인받지 않고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도 검인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0. 그래서 검인받는 게 뭐겠어요? 검인받는 게 소유권 이전, 매매, 교환, 승여, 이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인 경우 만약에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다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한 게, 승여는, 증여, 이거는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 증여하는 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교환, 중개와 친하면서 검인받는 것은 교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은 거의 또안 하죠. 그래서 이 검인제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423페이지,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입니다. 박스에 보면 왼쪽이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기재 사항, 오른쪽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고, 오른쪽은 10번에 있습니다. 9번, 10번. 9번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10번, 검인계약서 필요적기재 사항.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 공개사, 조근 기한이 있을 경우, 조근 기한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4페이지입니다. 424. 424가 있는데, 검인 신청자입니다.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 일방 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인 시군구에 가서 봤죠? 검인기관은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그 군할 위임받은 자입니다. 권한 위임은 읍면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번 시장 등이 읍면 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거 15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로 15회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잘안 됩니다. 양가로 3번 금인 신청 서면의 제출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두통 또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2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수에 이를 대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양가로 4번 검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입니다. 형식적 요건. 즉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죠. 금인도 실거래가격 1억이 맞냐 이렇게 입금표 보자 이런 말안 한다고요. 등기법에서도 전부 다 형식적 심사만 하니까 등기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전매시 금인입니다. 4번.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검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위반시 제재인데 등기법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조세 포탈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행정 질서벌인데 행정 질서벌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 빼기,
2% 1000분의 20 곱하기 5배입니다.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였다고요. 옛날에는. 그럼 지금 등록세가 취득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그럼 등록세, 종전등록세 세율 2% 빼고 지금 순수한 등록 취득세는 사실상 2%거든요. 그래서 2%거든요. 따라서 2%의 5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0% 과태료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취득세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라는 말이. 자, 그러면 금인받는 절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인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금인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금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도 분양권 매매를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금인을 받아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35, 30세대 이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지만 29, 29세대까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금인 받으러 가면 보통 옛날에 계약서 어떻게 적었냐면은 2006년 1월 1일 되기 전에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통을 적고요. 그 다음에 또 법무사가 두 통을 더 작성해서 법무사가 따로 금인 받으러 가는 계약서를 세 통을 작성합니다. 법무사들이 옛날 관행을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실제 1억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금인 받으러 가는 계약서는 5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인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미달하는 경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맞춰서 금인계약서를 기재했다고요.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럼 계약서 세 통을 가져가도 되고요. 아니면 한 통 가져가면 두 통은 복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사도 해줘요. 시군구에서. 그럼 한 통에는 계약서에 금인 도장 찍습니다. 금인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누구 이름 시구 읍면장 이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노란 네모난 도장 계약서 오른쪽 위에다가 스탬프 도장 찍어주는 게 이게 금인이에요.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인 받은 금인 도장 찍은 계약서 한 장을 돌려주면 이건 바로 이게 뭐냐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금인받은 계약서를. 그 다음에 한 분은 세 장을 제출하면 한 분은 시군구에 보관을 하고요.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좀 전에 책 다 읽었어요. 만약에 강남구에도 있고 강북구에도 있다면 부동산이 그러면 이런 그 경우 계약서 한 장에다 다 적을 경우에는 강남구에다가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강북구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 한 통 남는 거 이게 뭐냐. 만약 강남구에 금인을 신청했다면 한 부 남는 거는 강북구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426페이지 기출문제에 다음 중 금인받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금인받습니다. 그래서 금인받는 게 매매, 교환, 승연대 이 중에서 매매는 실거래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으면 금인 안 받고요.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금인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옛날에 기출 문제에 출제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상가금융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까지 다음 주에 하는 게 거의 최소한 네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네 다섯 문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